지난해에 복분자 삽목한 거고요. 뿌리 이렇게 잘 내렸습니다. 요거 이제 외제 갖다 심을 거고 올해 또 몇 개 재미 삼아서 해볼 거예요. 뿌리가 상당히 엉켰습니다. 이거 밭에 갖다 심어 놓고요. 올해 또 조금 몇 개 해보겠습니다. 흙은 지난번 썼던 장미했던 흙을 준비를 했고요. 재생합니다. 코코피트 비력기 없는 흙입니다. 삽수가 준비가 됐고요. 예, 삽수 조제하는 요령입니다. 마디하고 마디가 있으면 중간이나 이 마디 아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바로 이 눈 나오는 이 마디의 하단 부분 약 0.5cm에서 1cm 정도 남기고 비스듬히 잘라줍니다. 이 마디 있는 부분에 뿌리 밝은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캐러스 형성이 엄청 빨리 됩니다. 이 근처가 캐러스 형성되면서 바로 이런 주변에서도 뿌리가 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마디 눈 아래를 잘라 주십시오 하는 얘기. 그리고 무성생식이니까 좀 길게 해 주겠습니다. 이거 한 지금 25cm 30cm 되겠네요. 그리고 비스듬히 꼽아 줍니다. 두 마디 정도 들어가게 비스듬히 꼽아 줬어요. 그러면 수분 증산이 그만큼 땅에 가서 많이 있으니까 덜 합니다. 수분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은 직각으로 꼽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하나 보시고요. 마디 아래, 그리고 이 위에도 마디 아래 해서 꼽아주면 되죠. 비스듬히 꼽아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마디 아래 자르고요. 꼽아주고 마디 아래 자르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살균제를 소량 틉니다. 20리터 물 20리터에 10에서 20g이니까 붓으로 한번 찍어서 탈 정도예요. 그리고 삽수에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뿌려주고요. 이 삽수에도 다 도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잘린 부분까지도요. 충분히 내려가게 이렇게 2회 정도를 해줍니다. 10분 20분 간격으로. 삽수 위에 절단면 수분 증산 덜하라고 도포제까지 칠했고요. 방그늘에 갖다 놓습니다. 방그늘에 갖다 놓고 굴러다니는 비닐이 있으면 갖다가 한장 이렇게 바람이 안 날리게 휘어만 덮어만 놉니다. 그러면 위에는 수분이 잡혀 있고 아래쪽에는 신선한 공기가 왔다 갔다 해요. 부패를 안 하면서 수분은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한 달이나 한 달 반이면은 충분히 발근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한 번씩 열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복분자를요, 지금 싹이 많이 났으니까 위를 좀 자릅니다. 강하게. 그리고 뿌리도 아예 좀 잘라내고요. 이게 아까운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또 새뿌리들이 나니까요. 이렇게 해서 드문드문 심어 놓을 겁니다.